자, 이번에 할 게임은 원 챈스, 한 번의 기회라는 해외 인디 게임이라고 하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이걸 그저 재미없는 농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아니요.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는 정말 단한 번뿐입니다. 부디 신중하게 선택하고 행동하시길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한글 패치가 돼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어떠한 이유로 모든 생명의 세포가 6일 만에 전부 죽게 되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기회는 한 번뿐이다. 오. 뭐야? 이게 주인공인가 봐. 어떻게 움직이죠? 아, 방향키로 움직이네요. 주인공이 뭐 박사인가? 닥터스? 오늘도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구만. 아주 잘생겼어. 핸섬. 몰리 예방. 서둘러요, 여보. 그러다 늦으면 어쩌라고 그래요? 늦지 뭐. My daughters, are you okay? 오늘 꼭 학교 가야 해, 아빠? 그럼 학교 가야지. 그래야 아빠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단다. My daughter, Molly, see you later. 아, 화장실도 오줌 싸야지. 가자. 오늘 중요한 날인 거 알잖아요. 서둘러요. Alice, see you later. 신문 뭐야? 오늘의 소식, 인류, 암을 정복하다. 바로 어제 필그림 박사가 이끄는 의료 연구팀이 드디어 암의 치료법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지난 7년에 걸쳐 암세포 제거 기술을 연구해 왔으며, E48K15로 명명된 해당 치료제는 암뿐만이 아니라 기타 해로운 세포나 심지어는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에도 대항하는 것으로 밝혀져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치료제는 가스 형태로 흡입을 통해 간단히 복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흡입기 없이 기체 형태로 바로 공급될 예정이다. 아, 주인공 이름이 존 필그림. 닥터스. 주인공이네요, 그죠? 오케이. 실험실로. 효과음이 없어서 내가 하지. 조수? 누구지? 짐, 정말 그 구세주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 나야, 친구. 내가 그 구세주라네. 축하합니다. 축하하네, 존. 이건 인류에게 커다란 족적이야. 족발이 먹고 싶구만. 다 고생들 하고, 응? 이 자식 부러운 눈빛 보소. 나 맞아, 이제 부자 됐어. 나중에 한턱 쏠게. 축하해요, 존. 기념으로 한잔하러 가는 게 어때요? 미친 소리. 앨리스, 어? 이 자식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 잔? 난 앨리스라는 것밖에 안 해. 너왜 인사 안 해? 건방지네? 연구실. 보자, 무슨 일이지? 5일 뒤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죽는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기회는 한 번뿐이다. 왜 죽을까? 맞지? 주인공이 뭔가 실수한 건가? 뭐지? 여기 옷이 왜 떨어져 있지? 오늘도 잘생겼구만. 아주 좋아. 마이 앨리스 어디 갔어? 마이 더럴? 엄마 목욕 중이래, 아빠. 고마워. 땡큐. 앨리스? 앨리스? 낙낙!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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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스! 대답 좀 해줘! 죽었어? 아, 뭐야. 당신 도대체 뭐한 거예요? 아침 내내 뭐? 빨리 가봐요. 분명 중요한 일일 거예요. 뭐라고? 나 앞에 못 들었어. 앨리스? 갔다 올게. 응? 신문. 죽음을 발견하다.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이번 주 초에 발견된 암 치료제가 인간의 구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약품은 암세포만을 골라 괴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세포로 인식되는 모든 것들을 괴사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만약 이 가스 기반의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진들의 답변이다. 뭐야?
큰일 났는데? 어, 왜? 뭐야? 난리 났나? 차들이 엄청 많네. 다 어디 갔어? 그래프 떡락했네. 존, 우리 엿됐네. 그 약이 위험하다는군. 지금 당장 남아있는 자금이라도 회수해야 해. 오 쉣. Are you kidding me? 뭐야? 한잔 하자는 왜 얘기 안 해? 어? 비록 앨리스가 있지만 왜? 어? 뭐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박사님? 닥쳐. 급한 상황이야.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고? 뭐야? 그래, 나 존 필그림이야. 왜 쳐다봐? 응?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건 누구지? 신이시여 맙소사. 존,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임상실험은 수천 번도 더 해봤는데 이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아. 모든 게 바뀌고 말 거야. 뭐야, 안 돼! 뭐야! 에? 자책감에 자살한 건가? 4일 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멸종한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기회는 한 번뿐이다. 뭐야? 어? 여보, 오늘 꼭 나가야 해요? 이제 더 이상 그게 다 무슨 소용인데요? 앨리스, 날 믿어줘. 옷 갈아입고 나가야지. 옷 안 입네? 어, 몰리? 오늘은 왜 학교 안 가도 돼, 아빠? 아, 처음엔 학교 꼭 가야 돼? 이랬는데 지금은 오늘 왜 저기 뭐냐, 학교 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네.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지? 못 보내나 봐. 종말이 도래하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이제 세포를 죽이는 물질은 전세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들의 성명이다. 어떠한 구역이 해당 물질에 감염되었음은 풀이나 나무와 같은 식물류가 비정상적으로 말라 죽어있는 것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으며 해당 감염의 확산 속도에 의하면 이제 인류의 생존 기한은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각국의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인공이 실험한 그 제품이 인류를 망하게 만들고 있어. 여기 팜플렛 들고 다 서있다. 시위하나봐. 맞지? 어떻게 하지? 여기 잠깐만, 나무 사과들 막 떨어지는데? 그런건가?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거야. 완전 떡락했네.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다들 어디에 있죠? 나도 몰라. 이게 뭔 일이야? 다 어디갔어? 응? What's going on here? 연구실에서 일단 연구라도 열리지 않는데. 옥상에 또 가나? 설마 주인공 자살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지? 아니다. 뭐야? 걱정 말게 존. 난 뛰어내리는 짓은 하지 않아. 지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집으로 가게 존.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나. 그럼 여기 왜 계시는데요? 예? 이 사람도 죽을 것 같은데? 아니겠지? 설마 갑자기 창문에 막 떨어지는 시체 보인다거나 이런 거 아니겠지? 어, 다행히 아닌가 보다. 박사님, 집으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그래. 혹시나 연구를 계속 진행하시겠다면 말씀만 하세요. 난 널 믿네, 라이언. 뭐야? 인사 안 해? 야, 코코볼. 인사 안 하네. 아이고, 이거 떡락한 거 어떻게 하냐, 이거. 집에 왔어. 3일 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멸종한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기회는 한 번뿐이다. 어우, 날씨가 많이 덥나 보군. 여름인가? 바깥에 식물들 죽은 것 좀 봐요, 여보. 그래도 당신이 어젯밤 집으로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특별히 할 일 없으면 가서 신문 좀 가져와 줄래요? 오케이, 알았어. 가져와 줄게, 앨리스.
자고 있네. My daughter. 괜찮니? Are you sick? Molly? Molly! Molly! 뭐야? Molly? 자고 있는 거겠지? 그치? 자고 있는 걸 거야. 자고 있는 거겠지. 인류의 절반이 사라진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까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예측했다. 사망자 수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함에 따라 연구진들은 계속해서 그 치료법을 연구 중에 있으나 지금까지의 전망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 상황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본 신문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상황을 국민들에게 전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 일동. 뭐야? 존, 연구실로 와주겠나? 우리는 자네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만약 자네가 가족들과 함께 있겠다면요. 이해해주겠네. 인사만 하고 와도 될까요? 근데 들어갔다가 이제 가족들이랑 있는 이벤트로 빠지면 어떻게 하지? 전화하자. 전화기 있겠지. 그치? 전화기 있을 거 아니야. 카톡 하자. 카톡.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 와줬군요. 고마워요. 아까 차 타고 같이 왔잖아요. 알다시피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뭔데? 잠깐 나가서 저랑 같이 있어주겠어요? 미친 소리. 안 돼. 연구실. 이래야지. 응? 어디 bullshit. 이틀 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멸종한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기회는 한 번뿐이다.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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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귤이 여기 있어? 앨리스 어디 갔어? 어? 왜 한라봉이 저기 있는 거야? 몰리 어디 갔어? 몰리야? 몰리? 몰리야, 몰리 어디 갔지? 학교 갔나? 몰리 어디 갔음? 설마 나 실험실로 가서 가족들이랑 상황이 안 좋아진 건가? 그런 건 아니겠... 잠깐만, 몰리가 전날에 근데 침대에 누워있었잖아. 아픈 건 아니었겠지? 뭐야, 몰리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뭐야? 뭐가 죄송합니다지? 느낌이 좋지가 않은데. 뭐야 이거, 코코볼? 진짜 코코볼이네? 누가 여기다 코코볼 갖다 놨지? 오른쪽 저거 뭐야? 사람 시체 같은데? 이거 뭐임? 야, 옥상도 한번 가봐야겠다. 뭐야? 깨끗하네. 왜 죽은 거지? 바이러스 퍼져서 다 죽었나? 나밖에 지금 일할 사람이 없나봐. 오늘 하루가 지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멸종하게 된다. 당신에게 남은 기회는 한 번뿐이다. 가족들 다 어디 갔어? 주인공도 지금 움직임이 좀 느려졌어요. 몸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잘생겼구만. 뭐야, 죽는 거 아니겠지? 야, 몰리도 없어. 가족들 다 죽었나봐. 어? 아내도 없고 몰리도. 헐. 실험실로. 무엇을 할까? 공원, 연구실? 뭐지? 선택지가 왜 나오지? 공원은 뭐야? 뭘로 할까? 연구실? 연구실? 이번엔 좀 연구에 매진하는 선택지를 많이 갔으니까 연구실로 가는 게 맞아. 그지? 연구실. 방금 내 뒤에 몰리 안 엎혀 있지 않았어? 방금 뭐지? 몰리가 방금 내 등에 있었어. 뭐야? Holy moly. 이게 무슨... 무슨?
빨리 연구하러 가야 돼. 내가 지구를 살릴 수 있어. 뭐야? 주인공 왜 앉아 있어? 이대로 그냥 잠드는 거야? 주인공도 그냥 여기서 연구하다가 죽은 건가? 결국? 끝내? 일단 주인공이 지금 죽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른 엔딩도 한번 봐보자. 다른 것도 봐보자. 엥? 뭐야, 다 시켰는데 이거 게임 이대로 끝났어. 기회는 진짜 한 번뿐인가 봐. 게임 다 시켜도 이거 나오는데? 주인공 죽었는데?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여기다가 라스트 찬스라고 치면은 LASTCHANCE 치고 시작 누르면 뭐죠?